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다 키워드입니다. 배포,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오픈소스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키워드입니다. 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자동으로 배포,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도커입니다. 그죠? 도커. 바꿔 말하면 대표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인 도커를 배포,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이런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리눅스 컨테이너 작업을 자동화해서 자동화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 구글에서 지오라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지오라는, 고라는 언어로 구현되었다. 다중호스트의 컨테이너 일정 관리, 컨테이너 간의 서비스 검색.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거는 결국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여러 호스트, 즉, 단일 호스트 안에서의 컨테이너 내부에서의 통신은 도커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커에도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는데, 도커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단일 호스트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다중 호스트 간에는 도커가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빛을 발하는 것은 다중 호스트 간 컨테이너끼리의 소통이 필요할 때, 프로토콜을 가지고, 데이터 교환이나 각종 컨트롤에 대한 교환이 필요할 때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동일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쿠버네티스를 별도로 또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 호스트 때문에, 다중 호스트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간 서비스 검색, 시스템 전반의 부하 분산, 롤링 업데이트, 롤백, 고가용성 이런 것들이 다 쿠버네티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죠. 구글에서 15년간 프로덕션 워크로드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는 거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쿠버네티스 신규 버전이 1.18 버전, 2020년 3월 26일 날 1.18 버전 출시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쿠버네티스가 대세입니다. 지금 쿠버네티스가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는 현재 쿠버네티스가 대세인 거, 요 파란 그림이죠? 현재 쿠버네티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것도 참고 내용입니다. 쿠버네티스는 CNCF Graduated Project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드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연합체가 클라우드와 관계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아마 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수백 개의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졸업한 프로젝트가 쿠버네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은,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에 써야 될 것들 중에서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하고 쿠버네티스의 구성 요소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다가 기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주요 기능은 제일 첫 번째가 로드 밸런싱. 로드 밸런싱. 그거는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서비스라는 애가 주로 담당하는 게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서비스 토폴로지,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슬라이스, 자동화된 롤 아웃과 롤 백, 그 다음 배치 실행, 자가 치유, 그 다음에 IPv4와 IPv6의 이중 스택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호라이즌들 스케일링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제일 중요한 게 오케스트레이션. 자, 몇 가지 기억해 볼게요.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서 로드 밸런싱하고 오케스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기능들이 그걸 제공하는지는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로드 밸런싱은 서비스라는 기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오케스트레이션은 뭐 마스터 노드가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워크노드도 같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스노드고, 그 다음에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디플로이먼트다. 배치 실행도 마찬가지고, 디플로이먼트가 담당하는 게 자동화된 롤아웃 롤백 배치 자가, 저거는 디플로이먼트가 결국은 배포 관련된 건데, 자동화되어 있고 롤아웃 롤백이 가능하고 배치가 실행되고 스스로 문제가 있을 때 교체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결국은 오케스트레이션의 중요한 기능들이 좀 더 세분화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암기를 할 때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을 외우면 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로드 밸런싱하고 오케스트레이션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의 중요한 기능, 즉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롤아웃 롤백이 가능,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 배치 실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컨테이너를 삭제하거나 재시작하거나 노드가 죽었을 때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가치유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 이거 다 디플로이먼트가 그 역할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벌써 5개 정도가 암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듀얼 스택 IPv4와 IPv6의 듀얼 스택을 지원한다는 거하고, 호라이즌드 스케일링, 이거는 kubectl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는 스케일링이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서비스 토폴로지, 여기 있는 서비스 토폴로지는 엔드포인트 슬라이스 이런 것들,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추적하고 이런 것들, 쿠베 프락시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술을 했는데, 어쨌든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요 기능을 약간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로드 밸런싱하고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역할 때문에 쿠버네티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기능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가 하는 롤아웃 롤백, 배치 실행, 자가 치유, 요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토폴로지 같은 거, 트래픽 라우팅하는 서비스 토폴로지, 그 다음에 그 듀얼 스택 IPv4, IPv6, 그 다음에 스케일링 가능한 거, 스케일링이라는 게 이 kubectl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하거나 또는 UI를 통해 가지고 CPU 사용량 이런 거에 따라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업하거나 다운하는 걸 스케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 스케일링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는 구성요소인데요. 구성요소를 다 보시면 일단 입이 쩍 벌어집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어쨌든 쿠버네티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술 요소들은 웬만큼 찾아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마스터 노드하고 워커 노드로 나눠요. 크게 보면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마스터 노드하고 워커 노드로 나눕니다. 마스터 노드 안에는 API 서버가 있고 스케줄러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etcd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노드를 컨트롤하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CLI, 즉 kubectl 같은 그 라인 커맨드가 있고, 그 다음에 UI를 통해서도 마스터에 접근할 수가 있죠. 이 접근되면 마스터의 이 네 가지 중요한 요 기술, 요 네 가지 중요한, 요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암기. 네 가지 중요한 요 기술들, 요 기술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워크노드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노드 안에는 파드라는 게 있고요. 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커가 있죠.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도커, 그 다음에 쿠벨리드하고 쿠베프락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쿠버네티스는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마스터 노드부터 보겠습니다. 마스터 노드. 마스터 노드는 노드를 관리하고, 이때 노드라는 건 워크 노드를 말합니다. 워크 노드를 관리하고 노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줄링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의 향상성을 유지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링하고, 스케일링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CPU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새로운 변경사항을 순서대로 반영하는 일과 같은
클러스터의 모든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하는 게 마스터 노드입니다. 됐죠? 여기서 키워드가 많은데 몇 개만 추출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마스터 노드 정의를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의 구성 요소 API 서버, 스케줄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 etcd가 있다고 그랬어요. API 서버는 원하는 클러스터 노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RESTful API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케줄러는 할당되지 않는 파드라고 하기도 하고 포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워크노드에 있는 파드죠. 요 파드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노드 서버에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케줄러고요. 컨트롤러 매니저는 다수의 노드를 관리하는 노드 관리자입니다. 그냥 컨트롤 관리자입니다. etcd는 모든 그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클러스터 구성 파일이 구성 파일에 대한 모든 메타 정보를 갖고 있는 키값 스토어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etcd가 저장소 역할을 하는 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워크노드입니다. 워크노드는 꽤 많아요. 이 그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 있는 정도만 마스터 노드 4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4개, 그 다음에 워크노드에서 한 5개 정도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개거든요. 그러면 벌써 18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기술 요소를 쓰게 되면 가나로 나눠야 돼요. 가의 마스터 노드, 나의 워크노드로 해서 쭉 기술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크노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 워크머신으로서 동작하는 물리적 컴퓨터 시스템. 즉, 다시 말하면 이 워크노드 하나는 물리적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다수의 파드가 있는 거죠. 이때 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입니다. 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고 단일 노드에 배포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여러 개 들어가죠. 하나의 파드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러 개 컨테이너를 묶어서 하나의 파드로 만들고 이 파드가 배포 단위라는 거죠.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실행 단위면서 배포 단위다. 중요합니다. 파드. 그 다음에 쿠벨렛 또는 쿠벌렛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스터 API와 통신하는 에이전트. 여기 있죠? 쿠벨렛 또는 쿠블릿. 뭐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쿠블릿은 마스터 노드와 통신하는 에이전트다. AP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쿠베 프락시 컨테이너가 네트워킹 및 로드 밸런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드들 간의 통신을 할 때 컨테이너 이름을 기준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요거는 쿠베 프락시를 쓰실 때 중요한 키워드 하나로 써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IPvOS. 그 다음에 데몬셋.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데몬셋이라고 또 워크노드의 또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특정 노드 또는 모든 노드에 항상 실행되어야 하는 특정 파드를 관리하는 역할하는 게 데몬셋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풀스의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상태를 관리를 하는, 즉 상태를 가지고 있는 파드를 지원합니다. 즉 파드가 어떤 상태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 데이터 저장을 지원하는 게 스테이트풀 셋이고요. 쿠버네티스 1.9부터 지원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L4 로드 밸런스, 즉 로드 밸런싱과 페일오버를 하는 L4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하는 게 서비스고, 인그레스는 L7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앞단에서 URI 기반으로 서비스를 라우팅할 수 있는, 즉 패킷 내용을 읽어서 URI 기반으로 서비스를 라우팅할 수 있는 게 인그레스다. 즉 서비스 앞단에 인그레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플리카셋은 다수의 파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사실 레플리카셋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도 계속 언급했던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디플로이먼트는 그 여러 개의 리플리카셋 위에 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하면서 YAML, YAML 파일 설정을 이용해서 파드를 관리하거나 자동화, 인스턴스 모니터링, 그다음 배포, 롤링 업데이트, 롤백, 생성, 삭제 이런 관리, 매니지먼트 기능을 디플로이먼트가 전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워크노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바로 디플로이먼트예요. 이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리플리카셋보다는 이 리플리카셋보다는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이게 상위라고 그랬죠. 얘가 상위예요.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많이 배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임스페이스나 볼륨은, 네임스페이스는 그 동일한 물리 클러스터 내 여러 논리적인 분리단이 하나의 큰 물리적인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CPU 메모리 등의 개별적인 리소스를 할당 가능한 단위, 그게 네임스페이스고요. 볼륨은 컨테이너에서 기가하고 싶은 상태 보관이 하거나 또는 파드가 존재하는 동안 데이터를 유지하는 저장소를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원 도구들이죠. 이거는 영역을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도구고, 그 다음에 볼륨은 컨테이너가 기억하고 싶은 상태를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기억하고 싶은 상태를 보관하는 게 볼륨의 역할. 이런 건 다 지원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앞단위는 인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플리카셋 위에는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이 리플리카셋 밑에 뭐가 있냐면 이런 파드 집단들이 있거든요. 파드 집단들이 리플리카셋 밑에 붙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이 되려고 하는 거죠. 디플로이먼트에서 리플리카셋 밑에 파드들이 다수가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CTL은 또는 쿠베CTL은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입니다. 뭐 명령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커맨드가 오고 타입이나 네임이나 플래그 같은 옵션들이 오는 이런 구조가 이 명령어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하다 보니까 특강 정도로 길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무적인 겁니다.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언제 사용하느냐? 컨테이너화 된 앱들 중에서 사용자 수가 적거나 그 컨테이너들이 몇 개 모이자는 간단한 것들은 굳이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쿠버네티스는 말할 것도 없다. 쿠버네티스는 말할 것도 없이 다수 굉장히 관리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컨테이너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면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럴 때 쿠버네티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앱들이 복잡한 경우, 그 다음에 확장과 탄력성에 대해 수요가 높은 앱들인 경우, 또는 최신 CI/CD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게 된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 그 몇 꼭지 없을 때는 컨테이너화된 앱들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리고 사용자 수가 적을 때는 굳이 쿠버네티스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쿠버네티스가 현재 그냥 독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